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을 안내하겠습니다. 목표로 했던 300명의 환자 모집을 초과하여 327명이 등록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서 환자들 그리고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후의 방법은 백신입니다. 현재 백신 개발과 확보, 접종 그리고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진료 노력이 있고 또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번 달, 즉 12월 말쯤 되면 아마도 국산 치료제의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